일단 테스트 한번 먼저 해보고. 다이게의 신세계입니다. 다이게의 신세계. 이걸 보면서 뚜껑이 닫히나 안 닫히나 보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아 진짜 세상에 이렇게 편하게 다이를 하다니. 처음이라 뭐 될지 안 될지 몰라요. 할 수 있어. 남자는 뭐? 자신감! 자신감! 남자는 뭐? 자신감이야. 일단 붙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저질러보고 깨지고 타고. 근데 이제 또 되면은 또 회원님들 또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저도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 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도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신호상이니까. 네. 신호만 주면 되니까. 그렇죠. 신호만 주면 되는 건데. 타고! 다쳤어요. 아, 이렇게 주면 안 되구나. 저도 이게 처음 시도라. 자 보세요. 야, 봤죠? 오, 이렇게 되는구나. 닿는 신호를 그러니까 받아오는 거. 이제 이걸 하는 방법 알았어요. LED는 12V에 연결하고 이 중간에다가 네. 5V 딜레이를 걸어가지고 네. 이제 얘가 신호를 끊어주고 닫아주게 해주는 거지. 아. 신호만 가지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다이렉트 연결하면 전력이 이제 소모가 되니까 그렇지. 얘가 닫아짐으로 인식을 하는 거지. 네, 맞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되겠구나. 제가 약간 아자 스위치 같은 개념이라 저기 전력이 역전력을 타면 맞아요. 무조건 이거 닫힘으로 인식해가지고 하려면 다이오드를 다셔야 될 텐데. 맞아요, 맞아요. 다이오드나 릴레이 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이오드는 이제 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릴레이 걸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오늘은 실패입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미룬 거죠? 실패가 아니라. 아니라 다음을 미루는 거. 네. 아, 그렇죠. 아, 역시 유튜버라. 역시 유튜버라. 다음 영상을 다음 영상을 또 보게 해야 되거든. 아, 네, 역시. 그런 가능성을 보고 진짜 달려갔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Sometimes I get so mad, there's no control in me. My thoughts get so bad, I'm like, I might grab a bat, I don't know. My wrath, my blood boils over like, oh God, here goes. I lost all feeling from my head to my toes. You said some shit that I can't let go. So just stay tuned for the rest of the show. So have you ever felt betrayed? Switch